날 봐도 옥사 보고 뭐. 이연주 팀장은 친정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약 500쌍의 부부를 결혼시킨 베테랑 웨딩 플래너다. 이에 맞서는 박상철 팀장, 안 되면 되게 하다. 열정과 패기가 그녀의 무기다. 그러던 이들에게 특급 명령이 떨어졌다. 5월 말까지 30건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막상막하, 엎치락 뒤치락.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던 두 팀의 경쟁은 결국 29대 29 동점을 기록한다. 그러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인 실적을 포함한 최종 성적, 올 상반기 최고 플래너의 영예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드디어 날이 밝았다. 엎치락 뒤치락. 최종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이다. 3팀 일어나세요. 예. 자, 흔 열반경이다. 어때요 소감이? 달성을 한 패키지 여행 상품 계약권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다크호스 제3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도전, 그러니까 지점까지 도전 순간 사람들의 관심은 박상천, 이연주 팀장에게 쏠린다. 과연 개인 실적은 누가 최고일 것인가? 자신감, 인스펙션 명단과 5월 이벤트 1등에서 5등까지 프로모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정확히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5월 25일 어제까지예요. 1등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1등 이연주. 2등 박상천 팀장. 3등 이주영 씨. 역시 맞수는 맞수였다. 1등과 2등을 나란히 차지한 박 팀장과 이 팀장, 주거니 박거니 두 사람 사이에서 반복되어 온 자리 싸움이다. 지금 제가 훌륭하신 플래너들은 일단 브라카이와 포켓으로 인스펙션을 꺼낼 자격을 받았어요. 1등이라는 그 기쁨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다른 플래너가 또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 뭐 이번에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하면 또 그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더 잘해서 다음에 내가 전국센터 1등이 돼야 또 전국의 1등이 돼야 우리 플래너들이 더 힘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 똑같이 할 거예요. 그 정점에 도달을 했으면 그거에 이제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도 욕심이 많지만 그분들 되게 욕심이 많아요. 제가 조금의 이 팀장님만큼의 끈기가 있다면 아마 저희 나라에서 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후 박상천 팀장은 푸켓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2등에게 주어진 해외 견학 코스는 푸켓이었다. 이제 푸켓은 신혼여행지의 대명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이곳에 마련된 허니문 상품들을 직접 점검해보는 것은 웨딩 플래너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 실적 2등을 차지한 박상천 팀장과 각 부문별 우수 성적을 기록한 동료 플래너들, 그리고 신입 플래너 한 명이 이번 푸켓 행의 동반자들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마침 우기를 맞은 포켓은 이른바 스콜 현상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첫날부터 박 팀장 일행을 맞이했다. 굳은 날씨라 해서 이곳에 온 소임을 게을리 할 순 없다. 말장깡이잖아. 제일 먼저 리조트의 시설 및 서비스 점검에 들어간다. 저기가 침실이야 지금? 네. 와.
좋다. 여기는 그럼 금액대가 얼마 정도 업되는 거야? 아까 거기에 비해서? 좀 할인 들어가서. 박 팀장의 임무는 최대한 신원부부의 입장에서 어디가 시설이 좋은지 어디가 가격이 싼지 현장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로 뛰며 얻은 정보들은 상담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된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자면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모저모 질문도 해야 한다. 버튼이 따로 있는 거야? 이게 큰 거라고요? 허니문한테 큰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작지만 허니문한테 큰 거죠. 웨딩 플래너들이 직접 현지 답사를 하시고 어디 리조트가 좋고 나쁘고 이런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손님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더 한마디로 정확한 인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은 만족도 높고 풀리라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 안내 책자만 믿고 신혼여행지를 소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발 담 거 봐. 미지근해. 미지근해. 좋아요? 좋네요. 신혼여행 오고 싶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비교해보고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계속 비교하면서 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컨디션은 이런 게 좋고 그런 장단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박 팀장 일행은 빠똥 비치를 견학하고 있었다. 서울로